그래서 또 고향까지 가야 되니까 운전할 때 무리가 있을까 봐 잠깐 눈 붙이고 그러고 갔죠. 운전할 때 절대 졸음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어제는 예, 아프건 뭐 컨디션이 어떻건 했는데 어제는 타인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운전하면서 졸거나 이러면 이건 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 문제 있어 보세요. 그래서 차 정비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꼭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아슈람 선생님은 아슈람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급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아슈람 선생님 아예 그냥 뼈대만 놔두고 그 전체적으로 그냥 다 고칠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유튜브 저기 올려드린 내용을 좀 카톡으로 좀 볼게요. 제 강아지도 웃지만 유머는 인간만 갖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웃음은 뭐 이제 그 동물이 웃냐 안 웃냐 이거를 이제 다들 말씀하셔서 저희 언니 집에 진돗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이라고 하는데요. 걔는 진짜 웃어요. 그러니까 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거 CG 아니야? 할 정도로 입꼬리 싹 올리고요. 눈꼬리 싹 내려서 입을 헥 벌리고 그 뾰족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그 썸네일에 그 사진을 올렸거든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이거 CG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것도 저희 언니가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욕구가 욕망까지도 안 가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욕망이라고 안 하잖아요. 욕구라고 해요. 그냥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고 먹고 생식하고 뭐 거기서 조금 더 그러면 이제 군집을 이루면 거기서 그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은 명예는 아니지만 권력이겠죠. 권력은 동물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 그거를 뭐 이게 욕망이다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일어나서 내가 집착하고 잡는 것, 해결되지 않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게 욕망이기 때문에 불타오르죠. 그래서 강아지들 같은 경우 고양이는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는 표정 같은 거 고양이는 많이 하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동물들도 웃고 울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있다고 보죠. 예, 근데 유머는 없어요. 유머가 있는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무섭지 않나요? 유머가 있는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기까지 하죠. 예, 유머는 아마 그 AI도 입력하기 전에는 뭐 유머를 입력하긴 하지만 입력된 유머에 딱 들어맞아서 이렇게지 이게 상황에 찰떡같이 맞는 유머는 없어요. 그럼 유머 그러면 또 옛날 사람 유머 1번지 혹시 기억하세요? 유머 1번지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흑백 TV로 배삼룡 아저씨 그리고 구 누구지? 무슨 봉인데? 구그 조금 더 크신 분 계세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유머라고 하죠.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근데 그 찰리 채플린 같은 건 약간 블랙 유머가 있긴 하죠. 약간 그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희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거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긴장된 상황이나 압박된 상황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두번 정도 더 유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머라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아, 막 웃고, 그 요즘에 술꾼
여자 도시들이 이렇게 맨날 못 외워요. 뭐 그런 술꾼 무슨 도시 여자들인가? 뭐 하여튼 그건 드라마 있어요. 그거 좀 보세요. 그게 앞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20, 30대의 모습을 스케치를 아주 잘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시죠. 그 교육 과정이 그래왔기 때문에 아마 20, 30대의 많은 모습이 그럴 것 같다 그러는데요. 거기서 가장 무서운 여인이 누구냐면 친구 3명이 나와요. 이유 없이 웃어요. 혼자 막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희라는 애기가 뭐 그러니까 그첫 미팅하는데 그 남자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 결혼했냐? 당신 딸이 자식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치면서 아 죄송해요. 그 정자 안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혼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 까르륵 넘어가면서 의자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웃는 거예요. 와우, 남자가 무서워해요. 이건 유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시람 선생님들하고 그 화면을 보여주고 이제 일요일 날 특강 마치고요. 보여주면서 거기에 계신 세분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정신병자 같냐? 세명다그 여인을 꼽았어요. 요가 강사인데요. 요가 강사를 희화시킨 건데 그 요가 강사가 까르륵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혼자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아무 생각 없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술을 계속 마셔요. 그럼 요가 강사는 아니죠. 술을 먹으면 우선은 요가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맥주 한잔 정도, 여자 한잔반 정도, 막걸리 한잔 반, 그리고 위스키도 한잔반 정도, 그거는 술이 아니라 약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동의보감에 나온 술석잔 먹는다 해서 여자는 그 해독 능력이 좀 약하니까 한잔반 정도, 이 정도 드시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요가 선생님들도 드셔도 좋겠죠. 근데 그거를 넘어가서 먹는 거, 한잔 반을 넘어간다. 그거는 독이거든요. 그거는 요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술을 먹는 선생님한테 요가를 배웠다 그러면은 요가를 안 배웠다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요가 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양심에 손을 얹고. 그래서 왜냐면 일반인 그냥 요가하시지 않고 하는 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술을 미친 듯이 먹는 걸 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금연 금주한다. 근데 그거를 제어하는 게 목적이고 감각을 제어하는 게 목적인 요가가 기본이 되는 건데 거기다 술 정말 퍼 마시듯이 마신다 이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맥주 요가라는 거 그거는 있는데 어떠냐 그래서 그냥 경전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